지나갈 뻔했어. 우리 엄마의 오이지. 동글동글동글동글. 세상에, 치킨 먹을 때 치킨은 이것 때문에 한 마리를 먹는다니까. 이름은 하지 마세요. 네, 그런 첨단 기계를 이용하시면 돼요. 접어줘. 짜잔, 곱창기. 저 정선에도 친정이 있답니다, 여러분. 든든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땀은 또 갱년기에 얼마나 많이 흘렸어. 아주 그냥 막 줄줄줄줄 짤판이에요, 요즘 아주 그냥. 밥하느라고 또 얼마나 애쓰고 계세요. 밥하니까 벌써 땀이 여기서 훅 날 것 같아. 그래서 어제도 이제 운동을 하고는 둘이 차를 타고 오는데 이제 저녁 때 되니까 바깥 풍경 보면서 아, 오늘 저녁 뭐해 먹지? 근데 거기에는 반반이야. 뭐 시켜 먹을까? 진짜 뭐해 먹지? 그 생각 반반. 그래도 우리 1호가 간단하게 굴비 있잖아. 그거 구워가지고 물 말아서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그건 보리굴비예요. 우리 거는 물굴비예요. 물론 먹어서 맛이 없진 않겠지만 비려요. 나는 아무 소리 없어. 침묵. 그러고 왔는데 아들이 저녁 약속이 있다네요. 그랬더니 우리 1호가 간단하게 먹자. 그래서 김밥 싸다 먹었어요. 차리는데 일단 덥잖아요. 오늘 그래서 절대 재료 여러 가지 아니에요. 재료를 여러 가지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 그렇죠? 몇 가지 재료 갖고 며칠을 간단하게 시원하게도 먹을 수 있는 최유라식 여름 반찬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그러면 괜찮지 않아? 마늘 사다 놓은 거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마늘은 안 들어갈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아! 또 잊어버리고 지나갈 뻔했어. 태신을 샀답니다. 제가 지난번 검정 거 있잖아요. 아, 나 요즘 부엌에서 일하는데 좀 힘드네. 몸이 힘든가? 아니야. 그게 오래 신어가지고 약간 딱딱해지고 쿠션감이 덜해진 거예요. 과감하게 버렸어요. 어머, 제가 이 여름 거를 발견한 거야. 구멍이 막 숭숭숭숭. 아니, 이거 보실래요?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어요. 세상에. 아니, 그래가지고 이거를 요리. 자, 새신을 신고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백화점만 아니라 마트든 뭐든 사보면 단맛이 나는 오이지도 있어요. 그 짠맛과 단맛이 공존하는 오이지는 저는 좀 안 맞더라고요. 우리는 완전히 소금물로만 우리 엄마의 오이지. 정말 이거 어디 세계 대회에 내보내야 될 것 같아. 너무 깔끔해. 엄마가 하나 담아주신 거를 제가 그냥 소금물에 담궈서 그 김치통에 담아서 냉장을 뒀더니 오히려 뭐가 위에 이렇게 뜨는 것처럼 보관이 더 잘. 왜냐하면 집에서 항아리에 담가 놓는 거하고 우린 다르잖아요. 그래서 먹을 만큼 한 대여섯 개씩 비닐에 소금물 채워서 놓는 게 보관하기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냉장고에 놓을 거니까. 깨끗하게 그래도 소금을 좀 씻어내가지고 가져와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오이지 맛깔나게 먹는 방법, 그 다음에 오이지 부쳐 먹는 방법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꼭지만 이렇게 따주시고 물에 담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정도 크기로 썰어요. 하나 먹을게요. 맛있어. 또 짭짤해. 근데 많이 짜게 안 난 거거든요. 아주 간단해요. 자, 지금까지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여러분? 여기다 담아요. 이렇게 담아요. 여기에다가 찬물. 너무 잠기지 않게 요 정도만. 그리고 청양고추를. 자, 어떻게 넣는지 보세요. 이렇게 그냥 동글동글동글동글 이렇게 해갖고 물이 흥건한 게 아니라 요 정도로 끝! 허무한걸? 너무 죄송해요. 너무 간단해서 너무 죄송해요.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피자에도 어울려, 국수에도 어울려. 세상에, 치킨 먹을 때 치킨은 이것 때문에 한 마리를 먹는다니까. 예쁘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피클하고 너무 다른 게 뭐냐면 단맛이 없지. 덜 개운해지는 게 사실 단맛이에요. 여름에는 빨간 김치도 안 꺼내게 돼요. 그리고 익은 김치 잘 안 먹게 되고 생절이 있잖아요. 겉절이니 뭐니. 그 정도
예. 여름에는 상큼하게 강추. 이 오이를 또 얇게 썰어가지고 꼭 짜가지고 그거를 부쳐 먹으면 더 맛있어요. 밥에다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밥에다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얇게 썰면 썰수록 더 맛있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 저는 이렇게 얇게 썰어요. 이렇게. 이렇게. 얇자? 요즘은 그 슬라이서들 많이 나오더라고. 그런 첨단 기계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거 뭐 이거 칼질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예, 저는 그냥 늘 칼질을 즐겨하는 사람이라 좋아서 제가 칼질하는 거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스트레스 받거나 요리를 하면서 힘들거나 또 내가 이걸 하면서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러면 하지 마세요. 네, 난 굳이 그건 아니라고 봐. 자, 요 면보에다가 내가 제일 쓰는 면보인데? 빨아놨는데? 어디다 놨지? 나 요즘에 이렇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기억났어, 기억났어! 면보, 면보! 면보. 이런 게 없으시면 거즈 수건 있죠. 그걸 좀 이용하면 덜 미끄러지고 좋아요. 제가 집에서 그냥 바느질 후룩 해서 만들었어요. 손바느질 했어요. 제가 퀼트한 사람이잖아요. 돌려가지고 이렇게 짜면 돼요. 한 번에 이렇게 다 하시려고 그러면 안 나오고 얘도 또 이렇게 그래 어디 안 빠진 데 있니? 이렇게 만져주고 또 쭉 또 나와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부을 거예요. 어떤 분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하게 잘 쓰는 그릇이에요. 파를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써시면 오이가 작은데 파가 너무 두껍잖아. 그러면 안 이쁘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파 넣습니다. 파. 그리고 깨를 갈겠습니다. 청양고추와 깨는 사랑이죠.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브로콜리니 무침도 맛있게 드셨다는 분들 이유가 뭐냐면 이 깨가 주는 풍부함 아무 깨나 다 맛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갈아 넣은 깨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오묘한 맛이 막 입안에서 확인이 되니까 뭐 하나 똑같이 무쳐냈는데 제 거는 왜 맛있고 내 거 맛없지? 재료를 어떻게 사용해서 넣느냐의 차이에 따라 하늘과 땅이에요. 색깔 있게 무치는 게 좋거든요. 원래 오이지는 짠맛이 있죠. 그러니까 간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이지는 소금으로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칠 때 효소를 조금 넣어줄 거예요. 살짝의 단맛 이렇게만 넣어줄 거예요. 참기름 이렇게 넣을 거예요. 무치면 끝이에요. 조무조. 아우 냄새 봐. 자 이렇게 어때요? 오이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네, 먹어볼게요. 먹어봐봐. 세상 흔한데 오이지 무침이 맛있네. 너무 고급죠. 이게 왜 고급지냐면요. 단맛과 짠맛의 아주 묘한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뭐 이런 거 살짝. 참기름. 쓰면서 고소한 참기름도 은근 많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고소하잖아. 거기다가 깨 각자가 갖고 있는 역할을 몽땅 잘하니까 고급진 맛이 나는 거야. 근데 맛있고 이렇게 고급진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하나 있긴 하죠. 돈이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들지 비싸지. 근데 그 돈이 뭘 많이 들어? 어? 아니 뭐 우리 스벅 한 잔 안 먹으면 되고 스벅 가서 내가 내릴게 이런 거 안 하면 한 10병을 사겠네. 나는 솔직히 열무 비빔밥도 많이 쓰는데 이걸 넣고요 밥에다가 고추장 살짝 한 숟가락 김 꺼내 바로 김 싸먹고 막 밥 한 두 공기는 드실걸요? 겨울에 김장을 하듯이 우리 엄마는 이 한여름에 그 오이를 따서 왜 꼭 오이지를 몇 단지씩 담아놓을까?
아, 여름 양식이구나 이거는. 청양고추 얹은 오이지 하나가 나는 여름 양식이에요. 밥 있어. 비벼볼까? 그래. 비비는 것도 보여줄게. 여기다가 더덕 고추장입니다. 요거 하나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이 밥의 양으로 봤을 땐 다 넣어야 돼. 참기름! 이렇게 냄새 죽이지 않아? 현미밥에? 이런 게 건강식이잖아, 이런 게. 이건요, 열 그릇 먹어도 살 안 쪄요. 어우, 다들 침울이라고 대답을 안 하는 거 봐. 빨리 비비라. 야, 여러분 어때요? 각자 숟갈 장전! 짜잔! 짜잔! 먹어봐봐. 옷이 이렇게 왔어. 먹어봐. 빨리 먹어봐. 이거 처음 먹어보는 비빔밥이야. 진짜. 너무 맛있지? 응, 너무 독특해. 그럼 오늘 오이지 하나로 우리 세 가지 요리를 한 거예요. 오이지! 대 변신! 오이지 갖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줄 몰랐어. 그러니까! 아니, 김도 싸는 건 어때요? 김! 곱창김. 얘는 구워도 맛있지만 이렇게 뜯어가지고 싸봅세. 이거 하나 넣어봐. 넣어봐. 그렇지. 난 너무 좋아해. 청양고추로. 어때? 맛있지? 청양고추 넣은 거. 여름엔 오이지를 담겹시다. 제가 오이지 만드는 레시피 여러분 공유할게요. 우리 친정 엄마 공효사님표 기대하십시오. 잠깐만요.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본드레 삶으셔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거야. 이렇게. 대박 사건. 어머, 비벼 먹으라고 비빔장 보내주셨어. 저 정선에도 친정이 있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못 살아, 진짜. 이거 먹으면서 동치미 먹으라고, 동치미. 동치미 담가갖고. 그게 왔어! 동치미가 왔어, 동치미가. 여기 올라오고 싶어서. 뭐가 이렇게 궁금해? 아우, 궁금해 죽겠어! 궁금했지. 자다가 지금 번쩍 일어났지. 영상편지 써야 되겠다. 강원도 찰옥수. 저 효소도 사실은 판매하는 게 아니어서 진짜 담그시면 주셨던 그걸 툭 넣고 먹고 있거든요. 참 저는 이런 인연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잘해야 되겠다. 거기 왜 있어? 뭐? 언박싱을 좋아해. 언박싱을 좋아하는 양이야. 오늘 예상치 않은 이런 귀한 선물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약간 흥분 상태예요.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순두부찌개 완전 겁나간 나라거든요. 그거 해야 돼요. 지금 계란찜? 아우, 눈 감고 1분이면 돼요, 계란찜. 아시죠? 네. 잘 계시죠? 아유,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너무 오랜만에 갔는데 막 노래방도 가시고 그때는 손톱도 예쁘게 칠하시고 입술도 바르시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재밌게 사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다들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시절이 돼가지고 꼭 갈게요. 건강하시고요. 어디 다니지 마시고 일단 더위 먹지 마시고 내일 먹으면서 생각할게요. 네, 너무 잘 먹을게요. 네,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